그지, 원장님께서 3중 음성 환자들한테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. 이 3중 음성 환자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? 그러니까 이제 암을 어릴 때 많이 하다 보니까 네. 우리 환자들 중에서 3중 음성 유방암이 네. 사실은 치료법이 별로 없는 네. 암이에요.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네. 많지 않다는 거예요. 일단은 뭐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, 방사선 하는데 요즘에는 암에서 표적 치료제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표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변이된 유전자를 차단시켜주는 치료거든요. 이게 신호를 못 주게, 변이된 유전자가 계속 암에 그대로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. 이걸 차단시키는 게 이제 표적 치료제인데, 이 3중 음성 유방암에는 이런 표적 치료제가 잘 없고, 또 이게 3중 음성 유방암은 출발 선상이 일반 유방암하고 좀 달라요. 그래서 되게 일반 유방암은 되게 이제 상피세포라는 것에서 이제 암이 발생을 해, 이 세포에서. 근데 3중 음성 유방암은 줄기세포, 우리가 보통 암이라고 하는 6종에서 시작을 해요. 6종. 그 상피세포 밑에 있는 기저부나 그 밑에 있는 근육층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암이 일반적으로 상피세포암이 악화가 됐을 때 재발전이 되는 과정에서 줄기세포암으로 바뀌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데 3중 음성 유방암은 이 줄기세포에서 아예 스타트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줄기세포가 되면 항암제 잘안 들어요. 항암제가 잘안 듣고 면역에도 잘안 죽고 이런 그 문제점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나는 3중 음성 쪽에 조금 더 어려운 환자들을 조금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고, 3중 음성만 좀더 어떻게 해주면 환자들한테 더 도움이 될수 있겠나,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아마 내가 3중 음성 쪽으로 조금 더 애착이 가고 그 환자들을 더 중심을 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. 그럼 일단 유방암에 내가 걸렸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일반 암인지 3중 음성 유방암인지가 구분이 되겠네요. 그렇죠. 그건 유전자 분석을 하면 나오는 그럼 이제 뭐암 환자들이 다 치료를 서둘러야 되긴 하겠지만 3중 음성 환자가 더 치료를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? 그러니까 3중 음성 유방암은 이게 3중 음성이라는 것을 개념이 그래요. 호르몬 에스트로겐 음성. 에스트로겐은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에 대한 이걸 받는 수용체가 변이가 온 경우. 그다음에 프로제스테론, 이것도 여성 호르몬 중에 하나거든요. 이거에 대한 수용체가 변이된 경우. 그 다음에 이제 허투라기 해서 상피세포 성장 인자 2번, 이 수용체가 변이 온 것. 요세 가지가,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. 그게 3중, 세 가지가 안 보인다. 요세 가지가 안 보인다. 그 말이에요. 근데 이 의미가, 아, 세 가지가 안 보여. 이 의미만이 아니에요. 이런 세 가지가 다안 보이는 사람은 이게 암 중에서 암세포라는 것은 이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. 내가 50대 때 암에 걸렸어. 그러면 내 원래 세포는 50살이죠. 그렇죠. 근데 암세포는 50살이면 빨리 안 커. 근데 내 몸에 있는 50살 환자 속의 암덩어리는 빨리 큰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세포가 크려면 신호를 받아야 커요. 신호가 없으면 안 커. 그러니까는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신호를 갖다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. 크라고. 그러면은 우리 몸의 유전자 중에서 빨리빨리 클 때에 사용했던 유전자들은 다 언제 썼냐 말이죠. 막 엄마 정자하고 난자하고가 수정이 돼서 이때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하죠. 임신이 되고 나서 10달 만에 3kg, 4kg 되는 큰 애를 하나 만들어 버릴 그쵸. 정도로 빨리 크잖아요. 암세포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. 암세포가 그 유전자를 깨우는 거예요. 그래서 변이라는 게 돌연변이라기보다는 이런 유전자들을 깨워 가지고 암을 만드는 거예요. 그 3중 음성 유방암이라는 것은 여기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막그 처음에는 그게 수정이 되면 올챙이 모양으로 막
세포 개수만 아무 기능도 못하는 것을 막 늘려놔요. 그 덩어리를 만들어. 네. 나는 이걸 갖다 이제 올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. 올챙이 아랫잖아요. 네. 올챙이 아랫잖아요. 그 막 만들어. 네. 그러다가 이제 이 각각이 뭐 위세포가 되고 뇌세포가 되고 이제 바뀌어요. 그럼 이걸 분화라고 해요. 네. 그러면 호르몬은 이 분화할 때부터 호르몬이 나와요. 호르몬이. 근데 호르몬도 안 나와. 그 다음에 헐투도 안 나와. 그러면 이건 어느 단계냐. 네. 바로 호르몬이 나오기 전 단계로 가버렸다는 뜻이잖아. 그 그렇죠. 유전자들을. 네. 그걸 갖다가, 그러니까 그게 바로 줄기세포인 거야. 그 배아줄기세포라고. 그럼 배아줄기세포는 네. 우리 몸에서 특성이 뭐냐면 어떤 우리 면역세포도 공격을 안 해요. 배아줄기세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. 이게 이제 우리 몸에 태반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네. 이게 되면은 엄마 것 절반, 아빠 것 절반 유전자가 섞였잖아. 네. 이게 이물질이에요.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이물질이죠. 네, 그렇죠. 우리 몸에서 이물질은 면역세포가 와서 공격을 해. 네. 죽이려고. 네. 이물질이 없어야잖아요. 네. 없어야 내가 사니까. 네. 근데 애는 어때요? 죽이면 안 되잖아. 종족 보존을 해야 그쵸. 되니까. 네.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런 배아줄기세포 상태가 된 경우는 면역세포가 공격을 안 하고 보호를 해. 보호를. 그러니까 암이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. 줄기세포가 되면은 네. 예? 공격을 안 받으니까. 공격을 안 받는 네. 거예요. 그러니까 3중 음성 유방암이 어려운 이유가 그건 거예요. 공격을 잘 안 받아요. 그리고 네. 이렇게 지금 다 음성이 돼버렸잖아요. 그쵸. 양성이면 그걸 때리는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다 음성이 되니까 표적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. 표적이 없군요. 그러니까. 표적이 없고 네. 또 치료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3중 음성이 고약한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, 이분들은?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3중 음성도 이 세 가지만 유전자를 봤잖아요. 네. 근데 그 외에 유전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다음에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KI 네. 17이라는 것도 있고, 그다음에 자살을 시키는 P53이라는 유전자도 있고, 네.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암세포에서 떨어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떡 같은 게 있으면 떡고물 떨어지잖아요. 네. 암도 떡고물 떨어지지 이런 게 떨어져 나가서 전이가 되고 재발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고 뭐 이 카드인 유전자 이런 유전자들이 다양하게 나와요. 네.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 가지는 아예 없으니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지만 그쵸. 나머지 유전자들이 앞으로의 이 암의 3중 음성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우를 예측하게도 해주고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. 그리고 이제 검사가 안 됐지만 이게 이제 3중 음성은 이제 타겟으로 삼아서 네. 3중 음성에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. 예? 그러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막 공급해주는 이런 유전자가 있거든요. 네. 이런 것을 차단시켜주는 걸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죠. 파이토케미칼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인지 면역세포가 줄기세포 쪽이니까 공격을 잘 못한다 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대개는 우리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암세포가 숨어버리는 거예요. 숨어버려 한마디로. 네. 네. 그러니까는 면역세포가 잡을래도 숨어있으니까 못 잡아.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망토 같은 것을 없애버리게 하는 네. 그게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이제 하는 치료가 이제 그 망토를 없애는 게 이제 면역항암제란 말이에요. 면역항암제를 쓰는데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이런 파이토케미칼이나 이제 우리가 또 쓰는 약제들 같은 게 좀 있어요. 네. 자,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하는 치료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줬을 때 3중 음성이 그래도 조금 치료에 치료율을 좀 더 높일 수 있고 우리 환자들이 앞으로 그 재발 전이가 안 되도록 그런 도와주는 부분이 되거든요. 그래서 네. 이제 저는 이제 그런 3중 음성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예, 이런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.